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성서, 달수구 이곡동이죠. 이곡동 바로 앞에 이마트 간판 보이십니까? 성서 이마트 길 건너편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동네 둘러보시면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아주 많이 이쪽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 수요자가 참 많은 지역이에요. 왜냐? 바로 성사공단을 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임대 수요가 참 많은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인물이 엄청납니다. 건물 인물도 좋고 수입도 좋고 우리 땅 평수도 거의 100평에 가까운 평수이고요. 가구 수가 약 16가구, 월세는 600만원이 넘어갑니다. 628만원 나오는 괴물 수익의 건물인데요. 자, 일단 오늘 건물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아, 건물 이게 건물 정면에서 찍으면 한 컷에 다 안 들어와요. 그만큼 건물 전면이 엄청 넓습니다. 건물이 접한 땅이 여기 끝에 경계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인데 한번 걸어가 볼게요. 뭐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넓고, 그리고 건물이 반듯한 게 세입자 방 구조도 반듯반듯하니 잘 빠진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건물 주변에 보면 이 다가구가 참 많이 밀집되어 있죠. 이 뜻은 여기 그만큼 임대업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 뒤쪽에도 전부 다 건물 이렇게 다가구를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새가 잘 놓여지고, 여기가 성서공단역이랑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 지하철 타고 나가시는 분들, 2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직장인 수요들도 이쪽에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주차장은 현관 기준으로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총 10대 주차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건물 앞쪽으로도 뭐 주차 한두 대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3개와 3룸 6가구, 총 16가구에 대지가 325제곱미터, 건물이 529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 98.3평, 건물 160평에 건축년도 11년 5월 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에 나와있고요. 대출, 현재 대출이 너무 적어요.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임대보증금도 너무 적어요. 7,500만원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수가격은 많이 높습니다. 13억 7,500인데요. 현재 건물은 임대보증금도 좋고 대출금도 이제 적기 때문에 추가 대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나오는 수익이 649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628만원 현재 이렇게 수익이 남습니다. 여기 대출은 한 6억 정도 대출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인수가격은 한 8억 2,500에 이자 제외하고도 399만원, 약 400만원 수익이 없는, 수익이 잘 나오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복도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뭐 보여드릴 방이 없습니다. 이런 공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구조 보여드리고 옥상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은 들어서면 뭐 현관은 다 비슷하죠. 여기 4개 채널 CCTV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입구 쪽에도 CCTV가 촬영이 되고 있어서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 원룸 4가구, 그리고 방 두 개 있고 거실 하나 있는 3룸 2가구, 총 6가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동일하게 2층하고 3층하고 구조 배열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3룸도 월세, 현재 전세가 없습니다. 그만큼 월세를 찾는 임대 수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월세 찾는 임대 수요가 많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인분이 수익을, 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를 안 놓고 월세를 다 놓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증금만 7,500만원. 얼마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4층까지 올라왔는데요. 4층은 원룸 2개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3룸 2개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조권 제한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고추도 이렇게 또 심어 두셨네요. 이렇게 건물 내부는 다 보여드렸고요. 세입자 방도 반듯반듯하니 구조가 괜찮다고 합니다. 직접 나오시면 방 구조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바로 뒤편이 성소공단입니다. 성소공단, 아우, 대구에서 가장 대표하는 공단이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뭐 이마트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있고 그리고 쇼핑월드. 쇼핑월드에는 각종 뭐 상업시설, 대구 최대 유흥 밀집 지역 아니겠습니까?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뭐 주변 생활 여건이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세를 많이 얻으러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튼튼한 임대 수요가 바로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소공단이 옆에 있어서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월세가 649만원, 이자 빼고도 600만원, 관리비 빼고도 600만원 나오는 수익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고수익 건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수익 건물 나오는 뇌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하팀장 될 테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